경남 밀양 최초 휴양 리조트인 밀양 도레제 자연 휴양림을 소개합니다. 밀양 도레제 자연 휴양림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장합니다. 밀양시 단장면 도레제로 462에 위치한 도레제 휴양림은 아피타트인 시원한 경관을 갖추어 영남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휴양관 2동과 숲속의 집 3동, 야영장 15개소 있으며 2일 최대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카페테리아, 캠핑 지원센터, 세미나실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이 있어요. 목공 예체험센터, 요가체험센터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레제 자연휴양림 예약은 산림휴양통합 플랫폼인 숨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양림 영상을 통해서 구석구석 구경 한번 해볼까요? 경관이 아름답고 정말 멋지군요. 도레제 자연휴양림의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숨나들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레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도레제 자연휴양림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도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천왕산 등산로가 연결되어 등산을 하고 휴양림에서 1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밀양 도레제 자연 휴양림을 강추합니다.